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조집사님, 예, 잘 다녀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게, 예, 시차 때문에 피곤할 때도 아주 멋지게 찬양 연주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설교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예.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처음 하신 이 말씀의 내용, 지금 본문에 읽은 이 12절까지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이거지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의 소유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도 그 사람의 삶이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뭐지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천국 생활은 말씀 있는 생활이요, 또 기도가 있는 생활이요, 찬송이 있는 생활이요, 감사가 있는 생활이요, 기쁨이 있는 생활이요,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요, 항상 즐거운 생활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생활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누구를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모든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예.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꼭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생활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또 사랑하고.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지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예.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 천국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뭐예요?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뭐지요? 출세하고 명예가 높고 유명해지고
지위 높고 가진 것 많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뭐 장수하는 것도 복이 있다. 예, 아들 많은 것도 복이 있다. 뭐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주 가뿐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죄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의에 주린 자, 의. 이제는 죄와 악한 것을 다 나와는 상관없이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의만 나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주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자가 복이 있어요? 국률. 예, 국률.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더러운 마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을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쓰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쓰고 화목하려는 마음을 쓰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항상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 남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는 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남에게 이렇게 참 자기에게 억울하게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왜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형통한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형통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차원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복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즐겨야 되겠어요. 이 여덟 가지 복을 우리가 즐깁시다. 예,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나의 복이구나.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이거를 묵상하고 여기에 내가 힘을 쓰고 여기에 내가 열정을 다하고 여기에 내가 올인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를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제가 이제 또 마태복음 6장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기도문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소개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이 귀한 특권,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 생활이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그것이 천국 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장난감 자랑하듯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차원이 높은 이 복이 진정한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은혜 주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만이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